크리스탈밸리 충남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11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컨퍼런스가 오늘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 테크노파크와 충남 디스플레이 협력단이 주관하는 2011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컨퍼런스 CBC 2011이 오늘 천안에서 개막했습니다. CBC 2011은 지역 디스플레이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과 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산업 거점을 토착화시켜서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보자는 그런 다짐의 대회, 이것이 오늘 저는 오늘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디스플레이 업체 CEO 간담회와 개막식을 비롯해 컨퍼런스,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와 채용박람회 등이 오늘부터 잇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21일과 22일 열리는 산업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 등 32개 기업이 참여해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한 최신 기술을 소개하며 22일 열리는 채용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7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충남을 세계적인 크리스탈밸리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